네, 이번에는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알아보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 7,000개의 섬이 있는 섬의 나라죠.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결혼 이주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하이디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저는 전주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쪽에는 외국인 주민을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리핀에 계신 분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창득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 네. 마닐라에 있는 한창득입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3년째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하이디 씨와는 반대로 저는 필리핀 아내와 마닐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한창득 씨를 통해서 필리핀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한국도 많이 힘드시죠? 네, 필리핀 마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장이나 슈퍼를 다니면서 과연 필리핀 물가가 어느 정도가 올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주식인 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쌀은 비교적 다른 물가에 비해서 인상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여기 필리핀에서 쌀은 1kg에 40에서 60페소 정도 합니다. 한국도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가는데 이 쌀 가격은 품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보통 서민들이 많이 먹는 것이 50페소짜리 갖다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1kg에 1250원 정도가 되죠. 현재 필리핀 쌀값은 이렇습니다. Good morning, ma'am. How much the banana? 60 per kilo. Oh, very expensive now. 60. People, how much is it? 50 per kilo. 아, 예. 좀 오른 거네. 많이 올랐네요. Selling is very good, 많이 올랐죠. 왜냐면 저 때도 5페소, 10페소. How much money you can make in a day? 그러니까 뭐 200원? 2,000 in a day? 아, 오케이. 엄청 많이 올랐군요. 예, 필리핀 하면은 이 트라이시클은 모든 사람들의 이게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시죠. 이 가격도 아마 지금 오른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ou how much to the dolce sato? From here? Yeah, there. For now? Yeah. 20 pesos. 20 pesos. People how much? 18 pesos. 18 pesos. Yeah. Ah, to increase the 2 pesos. Yeah, yeah. Do you have many passengers? No. What? Voila. Why? 약간 택시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맞아요. 그 판단이. 오른 물가 중에서 가장 인상폭이 큰 것이 이런 자동차 연료인 디젤하고 휘발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군요. 현재 디젤 같은 경우에는 86%에서 거기는 이제 수입이라서요. 우리나라도는 2,000원이 넘어갔죠.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83%에서 이것도 한 2,0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진짜 차량 운행은 안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기름값이 많이 네, 올라가고 비슷하네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Wow, it's too much increase. Yeah, you don't have any problems? I have, because instead the rest of the money, you buy food, but yeah. You can spend for the gasoline. Okay, hope the goes down. Yes. Quickly. Okay, thank you. Okay. 네, 필리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시 체감을 해봤는데요. 한창득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크게 올랐다 체감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휘발유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체감적으로는 한 두 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참 걱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뭐 우리가 안 탈래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필리핀 쌀을 소개하면서 주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쌀값이 어느 정도 올랐고 그래서 물가 인상률이 지금 어느 정도다. 이렇게 좀 물가를 결정짓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포함을 하면은 네.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값도? 네, 돼지고기랑 같이 포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 돼지고기가 올랐다? 그럼 오메. 그러면 다른 것도 막 과일. 같이 오르고. 다 올랐던 거다,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있었을 때. 왜냐면 주로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네. 네. 보니까 쌀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던데, 뭐 가격대도 다르고요. 그렇죠. 네.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 아까 무셨던 게, 그게 종류가 조금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0개 정도의 종류예요. 아, 훨씬 우리 쌀이. 많지만. 네. 뭐 황토쌀도 있죠. 뭐 이렇게 그 색깔로 이제 구분도 하고, 이 얼마나 두꺼운지도 구분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네, 급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때는 2008년. 2008년? 2007년이죠? 네. 왜냐면 이제 한국에 온 지 2008년이니까. 2007년까지는 세 가지로만 구분이 돼 있어요, 쌀이.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릭, N-A-R-K, 나릭이라고 이렇게 가장 낮은 급이에요. 이제 선생님 아마 아실 거예요. 한창득 선생님께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가장 낮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랗고 오래된 것 같고, 이런 제가 있었을 때는 뭐 한 5페소? 1kg에 5페소.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나리기 이 베이스죠. 아, 이제 가장 낮은 급이죠. 그 다음 중간급이 regular rice, 그러니까 일반 쌀. 그냥 이렇게만 구분을 했어요. 네. regular, 이제 일반. 그리고 특급. 네. special rice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저 때는. 근데 지금은 뭐 Japanese, 뭐 디노라도 뭐 여러 가지 300개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살 때는 뭐 뭘, 그러니까 special로 얘기하지 말고 디노라든지 Japanese인지 뭐 이건지 이게 구분해서 이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이디 씨가 계셨을 때만 해도 그냥 몇 가지 딱 세 가지였는데 지금은 네. 옵션이 상당히 다양해진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네. 들어오는 쌀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쌀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죠. 구매하고 하는가 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나머지 영상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네, 이번에는 슈퍼마켓에 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전을짜 봤는데요. 필리핀 사람들 돼지고기를 상당히 많이 먹죠. 1kg에 보통 한 300-450 peso 그 정도 수준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한 돈 만원 되죠. 지금 마닐라의 근로자들의 평균 하루 급여가 536 peso입니다 한 13,000원 되는 되는데, 그에 비하면 이 돼지고기 값이 그렇게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닭고기를 파는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닭고기를 많이 먹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닭고기 사랑도 유별나죠. 이 판매 가격을 보니까 1kg에 170 peso, 180 peso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80 peso 통닭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한 30%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한국 소주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요즘 웬만한 슈퍼에 가게 되면 한국 소주를 다 판매하고 있는데 소주 한 병 가격이 113 peso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나 거기나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 네. 한국 소주입니다. 또 우리들의 식상할 중에서 이 계란이 빠지면 안 되죠. 이 달걀이 10개짜리가 지금 가격을 보니까 84 peso네요 한국 돈으로 두 배는 올랐어요. 2,000원 정도가 되겠죠. Good afternoon, ma'am. Yeah. How are you? I'm good. Yeah. Well, you shopping too much, right? Yeah. Yeah. But these days, price go on too much high. Yeah. So you don't have any problems for living? Yeah, I think we have a lot of problems regarding to the price increase. Yeah. But somehow you don't have any choice because food, of course, you need food. That's why. Even though it increases, you just have to, you know the budget and then. Just look for anything that is applicable or to your needs. Yes. How about your wage? Your salary is increased the same ratio? No. Actually, that's the most of the complaint of employees.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I give you the time. Okay. Yeah, okay. Have a nice shopping. Thank you.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영상 소개될 때 계속 하이디 씨 계셨을 때는 얼마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 네, 근데 요즘에도 또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런 모양새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2019년부터 못 갔으니까 그러면은 뭐 4년? 네. 정도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뭐 그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2019년까지는 매년마다 이제 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네. 그 돼지고기도 거의 400페소면은 만 원, 아까 얘기하셨던 네. 만 원인데 2019년에 갔을 때는 뭐 한 6,000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상당히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한창득 씨는 그러면 더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계속 필리핀에 계셨으니까. 네. 네. 원래 이렇게 오름세가 꾸준히 지속돼 왔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 이렇게 확 오른 걸 느끼시나요? 팬데믹 기간 중에는 저희가 보통 장을 보게 되면은 슈퍼에서 이제 그 카트에다 가득 채우게 되면은 네. 매번 사는 것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때는 한 5천 배소, 한 10만 5천 원 정도면은 한 가득 채웠었는데 네. 지금은 한 가득 채우려면 그 두 배인 만 배소가 들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장바구니 물가가 저희는 카트 물가로 대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근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 진짜 그래.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아유 참 계속 물가가 오르는 이야기만 하니까 좀 한숨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보기가 좀 부담스럽고 할 때 마트에서 할인 행사도 하고 뭐 원 플러스 원 행사라든지 이렇게 조금 노력하면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거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물론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그 사인보드를 이제 붙이긴 한데 네. 보통은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뭐 free 이렇게 freebies 뭐 이렇게 나와요. 거기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때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뭐 give aw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sale이라고 이렇게. 네네. 뭐 비슷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이디 씨가 이제 필리핀에서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 부분은 필리핀이랑 많이 다르네라고 느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데. 네. 2008년에 왔잖아요. 네. 한국에. 그러면 거기에 바나나는 망고에 일단 망고로 할게요. 망고에 1kg의 가격이 80페소면은 한 10개나 돼요. 네. 그 80페소가. 근데 여기 와 가지고 그 3개짜리 아니면 2개짜리가 그게 뭐 만 원 정도인가? 8,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럼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사. 핸드폰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처음에는 그리고 또 몇 년, 10여 년 전이니까. 그렇죠. 물가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났을 때잖아요. 그렇죠. 장 볼 때 진짜 뭐 하나 짚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힘들었어요. 네. 지금은 다. 익숙해졌어요. 네. 그러셨군요. 가져가기만 해도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우리가 이전에 캄보디아 영상을 봤을 때는 그 외국인하고 현지인하고 돈을 지불하는 값이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창득 씨는 특히나 이제 필리핀에서 관광업계에 계시니까 그곳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나 현지인이나 가격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아,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택시 요금 정도. 네. 네, 택시 요금은 아마 현지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은 더 내고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사람이 타게 되면은 네. 보통 기사들이 미터 요금보다는 네. 서로 내고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보통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문화가 또 있군요. 맞아요, 맞아요. 공항에서부터 그래요. 아 그래요? 또, 네. 네. 예를 들어 외국인이다. 이제 택시 기사는 바로 알더라고요.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네, 티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나나 봐요. 마스크를 써도 알고 있어요. 네. 갖고 예 그렇게 막 두 배로 두 배나 뭐 이렇게 1.5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래. 네. 오늘 이렇게 물가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또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튼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승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잘 마련이 돼서 서민들이 좀 부담을 덜 느끼면 좋지 않을까. 빨리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어주신 한창득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하이디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